개신교에는 왜 정의구현 사제단이 없는가? 카톨릭에는 왜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는가? 그것도 궁금해요, 선생님. 예, 네, 두개다 궁금하죠. 네. 카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카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은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에도 할수 있을 정도로 참 <laughs> 네.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네. 그런 종교단체다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정말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올바른 목소리를 낸 여러 단체 중에 하나죠. 음. 이번에도 이태원 12구 참사 희생자 명단을 이렇게 일일이 호명했잖아요. 네. 감사한 일을 했고. 또 이제 그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 저 나쁜 사람들은 막 여러 아주 복잡다단하고 아주 음흉한 그런 논리를 펴 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정말 정규현 사제단이 이름 하나하나를 부른 건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김이 빠졌어요.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막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막 보니까 안 한다 그랬다 해 하고 막. 아니, 목사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어요? 흔들리지 <laughs> 않고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고민 중에서도 결국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이게 저는 우리 정규의 사제단이 결국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단을 호명하는 것이 일단 보니까 그게 또 있더라고요. 어, 살아있는 사람, 생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들은 적용이 안 된다. 특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름만 나온 거는? 네. 나이라든지 뭐성별이라든지 네.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아마 법적인 문제들을 다 이렇게 감수를 받으시고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어, 존중되는 의미로 발표한 것이고 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쵸. 아니고 네. 어,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분들을 존중하는 쪽으로 해서 발표한 것이지 어,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까지 이런 장례식이 있었습니까? 영정도 없었죠.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노숙자다. 진짜 알수 없음, 알수 없고, 그분을 어디 사진도 구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고, 안타까운 희생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에게 영정도 없이,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이런 장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와 언론은 네. 이런 참사에 그 희생자들의 명단을 빨리 발표하고, 그쵸?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네. 함께 애도하는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지키지 못한 것도 미안하다면 그 장례라도 정말. 어, 온 정성을 다해서 유가족들을 이렇게 편의를 봐주면서 국민들을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임무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소위 말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그게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왜 민들레가 또 정의구의 사제단이 명단을 공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우선이 아니고 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에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그 질문을 하셔야지. 네. 먼저 명단을 어느 단체에서 공개했느냐 그게 잘했느냐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도하는 데 협조했느냐 그걸 먼저 따지.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거 없이 정부가 안 하니까. 어, 개혁적인 언론, 사회를 좀더 따뜻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민들레라고 하는 신생 언론을 만들고 또 말씀드린 정의교원 사재단에서 사죄단, 이렇게 그 호명을 하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진짜 진정으로 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고. 물론 뭐 무슨 뭐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유족들이 가슴 아프고 이런, 이런 거는 그거를 제가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안에 갇히면 안 되고.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참사에서 참사에서 과연 명단을 가린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분 그런 얘기예요? 518 유족들도 명단 공개를 안 했다. 조선일보에서 우리가 유족들 명단을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저희 저희 민들레나 여기서 희생자를 공개한 거지 유족들을 네.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 그림을 짜가지고 마치 이쪽에서 불법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프레임에 갖추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갖추면 안 된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많은 정말 안타까운 참사들이 있었는데 그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네. 대구 지하철 거기에서 희생자 명단을 어, 정부나 언론이 공개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전부 다 공개했어요 네, 네. 그리고 목사님 미국에서도 그 올란도 총기 사건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희생자 명단 CNN에서 바로 공개했고 홈피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우리 세월호 참사 때도 보면 그 위패 영령다 모시고 우리 정말 강국하게 애도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 이번 이태원 참사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참사 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서 그 면에서는 많이 애를 쏟았는데 음. 거기에다 비해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10분의 1도 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애도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이해해 주시고 예. 지금 민들레를 탓할 게. 아니고 정부를 닫해야 된다. 그렇죠. 예, 거기에 적어도 우리 민주시민으로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 프레임의 가치가나 소관 넘어가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민들레가 하고 더 탐사가 발표한 명단에는 성별. 음. 나이, 주소, 이런 걸안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 어떤 이름이 하나만 있으면 그분이 좀 언짢을지 몰라도 거기 보니까 어, 예를 들면 최민석이라는 희생자분은 어, 어, 옛날에 세월호에서도 최민석이라는 음. 희생자가 있었어요. 네. 또 이번에 그 명단 보니까 동명이, 아니요, 이름이 같은 분이 또 있었고 음. 희생된 분 자신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그 예유를 갖췄고 유가족들에도 우리가 전혀 이렇게 피해 들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유가족들이 분노한다 그런 프레임을 걸고 그렇게 항의하는데 제가 그 언론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들은 그 유가족이 누군지 알고나 있느냐? 그렇지. 관심도 어떻게 알아냈냐? 관심도 이름이 풀면서. 여러 개가 있고 성별도 네. 없고 나이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냈으며 정말 그분들이 있느냐? 저는 이런 걱정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뭐 정보 기관이나 그 못된 세력이나 어둠의 손길이 있는 그런 조직이나 개인들이 가짜 유가족인채해 가지고 여론을 흐트러뜨리고 맞아요. 갈라치기 하고 이럴 그 여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빙고. 제가 어제 초심님이 지금 단식 투쟁하고 계십니다. 예, 어? 그 김건희 특검하 초심 배은종 선생님 예. 계시죠? 선생님이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오직 제가 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가짜 유적을 찾았대. 그래서 이놈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불투명하니까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것을 또 기획을 하거나 혹시 정보기관 뭐 이런 데서 뭐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왜 그런 오해를 받는 짓을 하냔 말이에요.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에그 체육관에 그 유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언론인들과 정보기관원들이 몰래 잠입을 많이 했어요. 유가족인들. 다 해가지고 알려져 있던 얘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유가족 측이 이렇게 업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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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를 다 해가지고 네. 아는 사람들 쫓아낸 일이 있어요. 어, 저는 이제 우리 어, 이제 이태원 참사 명단이 공개되고 그 유가족 이 이제 더 탐사나 민들레나 전국인 사제에 연락을 할거 아닙니까? 네. 해가지고 이제 그 유가족 협의회도 만들고 이렇게 시민 부장소도 만들고 이런 어 절차가 이제 앞으로 진행 예상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어 정말로 이제 정말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음음. 생길 것이고 네. 이제 정말 이야기가 흘러나올 것고생니다 그건,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유족들이 먼저 나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먼저 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 민주당에서도 그랬고 저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아이그 지난번 이 장례식 제가 서울 시청 이렇게 앞에 지나가다가 뭐그 합동 분향소라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진짜 제뭐 하는 짓거리냐고 제가 길가다 큰 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저라도 먼저 좀접촉을 해서 어떻게 그좀그 저 기독교인들 중에 계시면 그런 장례식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먼저 하면 안 되겠다 또 유족분들의 도움이 있을 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뭐 무슨 뭐이 어떤 그 정파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 분양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 이렇게 여러 번 조문을 갔다고 메일, 언론에 메일. 나왔잖아요 매일 매일. 그런데 그걸 보면 아니 윤석열 씨도 나이가 60개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고 오 그런 걸 보면 윤석열 씨가 지금까지 60년을 살면서 장례식장을 한두 번간게 아닌데. 그쵸. 어찌 이런 그 장례식 그 분양소가 있느냐. 네. 거기 공무원들이 아니 당신들 여기 위폐하고 여기 영정 사진 왜안 만들었어 왜 유가족들 여기 안 모셨어 야단을 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렇죠그 네. 이게 무슨 분양소냐 하고 그래요. 역정을 대야 맞지 않아요. 네. 어떻게 우리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분양소를 할수 있습니까 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이런 면에서는 좀 인간적으로. 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괴합니다, 말 그대로.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짧게 저희가 이제 그요요 요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우리도 지금 너무 화딱지도 나고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아, 이게 그런... 솔직한 거죠. 예, 네. 이게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개신교회는 왜정의구현사제단이 없는가. 제가 한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뭘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 정경심 교수님 사건 때. 예. 제가 페북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도, 어, 약자들의 편에서는 목사들 한번 모아보자. 해보자. 어, 그때는 뭐 지금처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제가 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때였으니까. 왜 카톨릭에만 정의구현사재단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그런 좀 조직을 좀 해보자. 그런 목사들, 뜨는 목사들이 있을 텐데. 제가 페북에 댓글을 쓰면 글도 달리고 하는데, 세상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안 되시면 메시지라도 달라고 그랬거든요. 몇 명이 답 주신지 아세요? 한 3,000명?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 의견과 약간 달리, 우리 개신교가 만일 천주교의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과 비슷한 또는 같은 지향을 두고 이렇게 모임을 만든다면 한 네. 30개는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신부님은 약 은퇴 신부님까지 합쳐서 7천여 명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목사님들은 한 15만 명 되잖아요. 음. 20배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성도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목사님들은 이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도 적지 않고 하니까. 한번 지금이라도 만드시고 하면 저는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 솔직히 우리 개신교가 어디 보러 보나 우리 천주교보다 못하겠어요 잘하지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접촉이 돼서 이런 걸좀 해봅시다 그래서 저도 전부터 좀 필요를 느끼고 정의구현 사제단이 하는 거 보면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저게 맞는 일이니까요 목사들이 왜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외치지 못하는가 그리고 약자들의 편에 서지 못하는가.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시도를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 거 해봅시다 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어, 제가 이제 주변을 좀 여쭤봤어요. 이제 나름 이제 활동을 하시고, 이런 분들, 기독교 활동 하신 분들에게. 목사님이,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하던 건 하세요. <laughs> 왜 그러냐? 이게 보니까 목사님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laughs> 목사님들의 특징은 다 자기가 교황이야. 아, 그 신부들도 마찬가지요. <laughs> 아니, 그래도, 그래도 카톨릭은. 자, 정의구현 사재단이 되는 이유는 확실한 조직이 있잖아요. 체계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제 네. 우리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 정말로 길게 보면 정말로 그리도 올바른 길을 걸어온 건 조직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념의 문제. 그죠 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함께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목사님 둘이 한 마음으로 모이면 시작될 거예요. 네. 많이 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사실 우리 정의견 사제단이 74년에 생겼고 이제 50여 년 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겠어요. 그랬겠죠. 내부 뭐 갈등이나 이렇게 토론이나 왜 없었겠어요? 지금도 그럴 것이고 사람인데. 지금도 그러면요. 그럴 것이고 아 사람이 모인 데인데 네. 천국에서도 네. 싸운다는데 왜 없겠어요 다툼이 그러나 음. 흔들리면서도 꽃이 피듯이. 음. 흔들리면서도 길을 걷듯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건 어때요?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계시고 또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위치가 그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그래서 마, 만약에 지금 우리 그 지금 한국의 카톨릭도 교황님하고 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올라가면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힘 그게 있어서 카톨릭은 이게 잘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 저는 목사들은 반대로 누가 없어. 예. 왜냐면 예. 카톨릭은 지금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나 심지어 음. 카톨릭 신도들도 오,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네. 카톨릭은 교황을 그 꼭대기로 해서 신도까지 그냥 일사불란하게 음, 음, 그쵸, 그쵸. 마치 한몸처럼 움직인다 맞아. 이런 착각을 하고 다 그렇게 있어요.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아니 교황 말을 그냥 씹어대는 어, 신부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 우리 정의교연 전국 사재단도 교황청에서부터 이렇게 만든 조직도 아니고 그쵸, 실제 공식 조직은 정의평화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아 카톨릭네. 예, 예. 그 교구마다 예, 그거하고 정의교연 사재단 다른 조직이에요. 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의교연 전국 사재단은어 카톨릭의 공식 조직이라기보다는 신념을 같이 는 신부님들의 어, 이렇게 한국적인 조직인데 그게 잘 이어나왔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뭐 사무실도 없고 예.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던데요? 예. 아니, 우리 독립군들이 어디 사무실이 있어요. 간판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조직의 문제로 정의군 사재단을 이렇게 분석하거나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음, 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 가난한 사람, 희생자들을 편드는 신념, 그걸 배우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은 개신교가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부님들은 네. 자기 혼자잖아요. 네. 딸리 식구가 없잖아. 목사들은 일단 와이프가 있지, 자식들이 있지. 지금도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 가끔씩. 저안에도 그래. 당신 잡혀 들어가면 나 혼자야. 우리 애들도 없어요. 뭐혼자 해방되셨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자기가 <웃음> 자기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군목, 군신부, 군 스님들. 근데 다 색깔이 있어. 그 스님들은 엄청 순수하세요. 이분들이 주로 돗닦고 내려오는데 산에 계시다 오신 분이셔가지고 되게 순수해 하시, 순수 하시오. 제가 신부님들 그때 보니까 훈련 받으면서 좀 실망했는데, 좀 정치적이야. 아, 너무 정치적이야. 어, 그리고 목사들은 너무 쫀쫀해. 너무 치사해. 의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가족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챙겨야 될게 많아. 예. 그런 현실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요, 목사들은. 사실, 예를 들면, 우리 카드릭 신부들이 음. 이제 미사하다가, 개신교 목사님이나 성공의 신부님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도 미사하는 그 심정을 카드릭 신부는 알 수는 없어요. 음. 당연히. 그쵸. 그런데, 네. 네.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어, 이렇게 부패 또 정의의 길을 가는 거, 이런 여러 가지는 결혼 여부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카톨릭 역사를 보더라도 네. 지금 (2000년) 됐는데 (11세기부터) 사제 독신제가 법적으로 이제 시행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1000년) 그 이후에 (1000년을) 봐도 (11세기) 이전에도 어,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수도 생활 또는 이렇게 사제 생활 한 분도 있고 또 결혼 한분도 있었고 네. 또 11세기 이후에도 카톨릭이 사제 독신제를 법적으로 시행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결혼은 뭐 주교나 교황도 있었고 네. 또 몰래 연인도 있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그 결혼 여부와 올바로 이렇게 길을 갔느냐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건 거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조금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만약에. 자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자식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까? 또 저희 아버지가 목표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 내가 자식들이 힘들면 내가 이길 진짜 가기 힘들 것 같다. 바른 소리도 못하고. 나는 현실에 타협할 것 같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식이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아. 근데 자녀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양 목사님처럼 없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네. 자녀가 없는 스님들과 신부님들 중에도 좀 이렇게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네 그렇게 보면 그러네. 아니 지금 조계종의 그 <laughs> 스님들 중에 물론 그중 은처 스님도 몰래 숨겨둔 와, 와, 아내도 있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결혼하고 혼자 사는 스님이나 신부님 중에 우리가 정말로 좀어 불쾌하게 생각하는 음, 분이 한둘입니까? 네. 결혼 여부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또 구조적으로 개신교는 종파도 많고, 예. 종교단도 많고,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가 딱되기 쉽지가 않아. 그러면 제가 네. 아이들을 하나 낼게요. 네네. 네. 기장에서, 네. 그, 천주교 정의교 전국 사재단과 단체 하나 만들어요. 네. 그럼 감리교도 하나 만들어. 음. 성공회도 만들어. 음. 또, 뭐또 만들어. 그럼 한 몇십 개 나올 텐데? 아, 얼마나 좋아요. 하죠. 그러면 좋죠. 왜냐하면, 음. 제 생각에, 네. 각 교단마다 이렇게 의롭고 올바르게 살라고 애쓰는 어, 목사님 또 성공의 신부님들이 저는 아주 많을 거라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카톨릭의정의교 전국 사재단에 이렇게 한, 열심히 하고 추측을 한 번에 한 백여 명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개신교에서 한 교단에서 백 명을 왜못 모으겠어요? 충분히 하죠. 아, 우리 선생님이 성도들도 계신... 많으니까. 음. 우리 선생님이 개신교를 너무 아름답게 보셔가지고. 아니, 저는 정말 개신교 기대가 커요. 왜냐하면 회견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회개한 뒤에 무섭게 갔잖아요. 네, 네. 아이 목사님. 우리 네. 예수 그리스도도 음. 서른 넘어서 세상에 나왔어요. 그렇죠. 서른 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음.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을로 사는 거예요. 음. 로메로 대주교 61살 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지금 막 손가락질 당하는 대형교 목사님들이 갑자기 <laughs> 어? 회개해가지고 어? 예를 들면 오정현이 김사만이 어? 전광훈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불러가라 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 이건 세상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일 있을까요. 아니 하늘 아래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 안 되는 거 뭐가 있어요. <laughs>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있어 대형 교회 목사들 에게하는 거. <laughs> 아니 정말로 우리 저는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회결 가능성이 저는 일 퍼센트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사랑하니까 네. 그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질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해도 현실이 있어서 자기가 결단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뭐 오정현 목사나 뭐 김사만 목사, 김장환 목사 이런 정말 나쁜 목사들도 죽기 전에 회개할 가능성이 1%는 있다 하고 저는 사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laughs> 너희들도 제대로 예수를 한번 믿어봐라. 사랑의 화신이네 우리 김군 선생님. 아니, 저는 기도가 안돼그 인간들한테는. 기도가 안 나와. 아니, 저도 99%는 저주해요. 그런데 1%는 기도해요. 네. 당신들 곧다위로 그 하면 이제 지옥 갈 거다 하고 저는 이제 말은 하지만 그래도 1%는 당신들도 그래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 당신들이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이 더 크니까 이걸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으로도 어찌 보면 딱한 통이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요 사실 제 관찰로는 네. 한국 가톨릭 신부님들 한 7천여 명 중에 80%는 보수파로 생각해요. 음. 그리고 한 20%가 이제 좀 진보적인 흐름인데 네. 20%의 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렵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올바른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교회사제단이 있는 거죠 음. 한국 천주교 신부들의 주류가 정의교회사제단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않다는 거죠 그거는 사회적인 관점이라면 네. 성경을 보는 눈도 카톨릭은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하나의 어 신학이 있지만. 개신교는 신학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만나면 잘 가다가 신학적으로 뭔가 부딪쳐 그래서 또 잘. 서로 하나 서로 연대를 못 하는 연합을 못 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기는. 아니, 목사님. 지금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민중 신학을 하는 분이 뭐 수십 명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만 모아도 되겠네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왜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네. 이렇게 그 개척 교회 하는 분 중에 네. 또 작은 교회 하는 분 중에 올바른 생각을 한 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일부만 한번 모아 보세요. 분명히 될 겁니다. 아니, 네.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아도 된다. 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신부님. 예. 신부님이란다. 신부 자꾸 얘기하니까 선생님 뭐가 있냐면 목사들을 이전에는 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너희들 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세상에 왜 말을 못하냐. 목사가 뭐밥 먹고 살자고 목사하냐. 막 그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교인들이 교인들의 구성원이 다양해요. 그부부터 개혁제 금군까지 있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교회개혁 2.0이라고 거기 세월호가 막 터지고 거기 이제 교회개혁적인 젊은 목사님 주축으로 만든 모임이 있어요. 한번 가봤어요. 했더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월호로 설교를 했더니 약간 정부 비판하는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장모님 한 분이 교회를 나가버렸대. 그럼 그러니까. 사톨릭도 일어난 현상이요. 거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특히 카톨릭은 무슨 뭐 교회 재정이나 이거를 각자 개교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교회가 해, 조그만 교회에 돈 많은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나가 버려.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 입장에서는 모두를 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모두를 다 아우러야 된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래서 침묵하는 목사들 막 비판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 당신들하고 나하고 좀 다르다, 위치가. 저는 처음에 제가 깃발 꽂아가지고 제가 방송 시작해서 십몇년 해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니까 교회에서 저는 우리 막그 박근혜와 싸울지라 막 이거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laughs> 우리 교인들 모여가지고 막 같이 불렀어. 어디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가능하지, 그게. 그런데 이거,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자기가 세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부임해서 가고 그랬으면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설명을 제가 요약해보면, 네. 경제적 기초 때문에 신학적인 방향을 이제 정한다 이 뜻이잖아요. <laughs> 뭐라고 할 말이 없네. 그러면 경제가 신학을 정했네요? 네. 이게 무슨 종교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 그래 그렇긴 해 그러니까 과연 너한테 신념이 있어 이걸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 뭐하러 목사하는데 바른 걸 가르치지 않으려면 뭐하러 목사해 그럼 차라리 나가서 돈 벌고 장사를 하지 제가 목사님 앞에서 술 비유를 들어 죄송한데 네. 우리 보통 저도 술을 안 해요 음. 근데 보통 우리 그술 마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셔요 네. 그러다가 술이 술을 마셔요. 그렇죠? 그러다가 술이, 술이 사람을, 사람을 마시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음. 저는 목사님, 신부님이 되고 싶은 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 안수 받고 소품 받고 할때 네. 저는 나는 부패하게 살겠다, 음. 일탈하게 살겠다, 나는 그냥 대충 돈을 보고 살겠다고 음 먹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죠? 예. 그쵸. 그런데. 생활이 안락하게 되면 신념이 줄어들고, 음. 그러면 나중에 더 안락하다 보면 그 신념이 없어지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즉, 목사 신부님이, 일부 목사 신부님이 안락하게 사는데, 술이 술을 먹어, 안락한 생활이 안락한 신부 목사를 만들어놔. 네. 그 다음에 더 안락하면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목사 신부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저는 저도 나름 안락하게 살거든요. 아, 마음이 편안하시잖아요. 네, 마음도 네. 편안하고. 그런데 성서 얘기 좀 할까요? 네. 예수가 세상에 나온 계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음. 어, 하늘에서 마귀가 땅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 하는 그런 기절이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음. 아, 인류 역사는 음. 결국 악이 망하고 선이 승리하는구나. 네. 이런 각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음. 그 뜻이. 네, 네. 그걸 그 당시 자연과학으로 표현할 때 음.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네. 하는 거고, 예. 오늘날에도 천공이 이런 스타일로 말하는 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는, 아, 역사의 승자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어 마귀들 마귀들이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 데서 이겨냈잖아요. 예. 그때 거기서 예수가 돈, 권력, 명예라는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 악을 이기는 데는 돈, 권력, 명예를 이기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에서도 우리, 그렇고 예, 우리 목사님은 네. 지금 돈, 권력, 명예 그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릴 수도 있겠지. 저도 사람인데. 아, 이, 우리, 하잖아. 흔들리지. <laughs> 그런 <그럼> 거잖아요 <laughs> 네, 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면, 어, 할수 있고, 여기서 저는 개신교 목사님들도, 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지금 음. 오늘 양 목사님이 광고하신 거나 다름 없으니까, 어, 개신교판 정의견 전국사재단 같은 모임을 각 교단별로 오늘부터라도 만들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어, 이 문제로, 이, 이 계기로 이런 걸좀 만들고 하면 참 좋겠네요. 제가 볼때 선생님 교단별로라고 하면은 하기 힘들 거예요. 하기 힘들어서 그냥 제가 깃발을 한번 꽂아야 될까? 아니 두 명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예. 네. 안 되면 내가 개신교로 개종. <laughs> 아니 두 명은 훨씬 더 있죠. 우리 깃발 한번 딱 꽂아볼까? 오늘부로 한번 제 고민을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이게 어찌 보면 진짜 전도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정의교 사제단에게서 존경할 만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음. 나는 그냥 씨만 뿌리는 거 네. 나는 네. 정의의 씨앗을 뿌리고 네. 그 정의의 열매는 우리 후대가 다른 사람들이 음. 뭐 가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내가 열매까지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 씨가 이상하게 돼요 이 말씀하시니까 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나네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은 삐지면 안 돼요. <웃음> 생각나세요 <웃음> 삐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삐지면 안 되고 안 바뀐다고 삐지면 안 되고. 그런 의미신 거잖아요. 그때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던 거. 그러니까 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가 정의의 씨앗 음. 평화한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당신들이 헛짓하는 거 아니야 열매는 네. 언제 맺느냐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씨앗만 뿌릴 테니까 열매는 우리 후대가 따먹으면 된다 네. 나는 더 이상 욕심이 없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씨앗을 뿌리고 다니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아무튼 개신교회에는 왜정의구현사제단이 없는가 아, 있도록 한번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꼭 제가 안 하더라도 누구를 붙이겨서라도 너한번 해봐. <laughs> 내가 한 번. <laughs>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너무 우리가 흥분을 했어.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목사하고 여장수한테 마이크 좀안 된다 그랬어. 예. 또 목사가 붙으니까 이게 말이 길어지네. 아니, 좋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목사님에게는 삼박살이라도 쉬야죠 네. <laughs>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짧게 이 주제로 좀 다뤄서 좀 특집으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